이 경금이 신을 하자면 신을이기 때문에 이게 조 안 봐도 돼요. 조우. 조무신일 때. 아무리 수로 하여도 월지가 신을이면, 예? 가을이. 가을은 조 안 봐도 돼. 그렇기 때문에. 진월도 안 봐도 됩니다. 진월 안 봐도 됩니다. 조 안 봐도 되는 건 내가 몇 번 강조했죠. 예. 조 안 봐도 되는 게 진월. 예. 신, 유, 수월. 이걸 조 안 봐도 돼. 축고 드는 건 안 봐도 돼. 축고 드는 거. 축고 드는 건 안 봐도 돼. 또 안 봐도 되는 게 임수가 4, 5개월에 태어난 거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병화가 해자축월에 태어난 것도 안 봐도 된다. 네? 임수는 자기가 순대, 더워봤자야. 지가 찬데, 지가 찬물인데. 자, 병화는 자기가 불인데, 추워봤자야. 지가 불인데, 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조를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봐야 돼. 나머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인월, 묘월. 그죠? 그 다음에 사, 오, 미월. 그 다음에 해자축월. 요거는 조후 필수야. 조후 필수. 자, 편관이 드러나면 제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편관이 드러나면 제사를 해야 된다. 하여튼 근록격, 월지급제격은 재산해야 되는 조건. 인성이 있을 때를 제한하고는 재산해야 된다. 인성이 있을 때를 제한하고는 재산해야 된다. 재산이나 합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란 말 꼭 합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계수가 좌월에 대하면 근록격이에요. 근록격인데 기토. 이토가 편관이에요, 편관. 자, 이 사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점인이 합을 해서 목이 들어가서 목국토에서 제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묘미, 이게 반합으로, 예? 목으로 하여서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가서 기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사한 걸로 봐라. 합을 해가지고 바뀐 오행이, 바뀐 오행도 제사를 한다. 예? 바뀐 오행도 제사를 합니다. 예? 이거 합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경우. 바뀌는 예, 죄송합니다. 자, 재산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얼봉이 외월에 태어나가지고 여접는 근록격이에요. 예. 여접는 근록격인데, 인성이 두 개나 나타나, 전편인 이 인성이에요. 자, 신금이 편관인데, 이 재살이 안 돼 있거든, 지금? 재살이? 예? 재살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성격이야. 왜? 왜? 왜 그래요? 답을 집어넣어도 미안해. 인성이 있을 때는 편관을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인성이 있을 때는, 이와 사주에 인성이 있을 때는 살인상생 개념으로 봐라, 이게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는 불행해. 이 일지궁에 간녀지동 했거든? 이게 지금, 이게, 비견이잖아, 비견. 네. 비견도 급제나 마찬가지. 일지궁에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을 밀어내. 네? 일지궁에 남자 사주, 일지궁에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을 밀어내. 또 옆에서 또 동조로 또 하고 있어. 응? 이혼 한번 하고 지금 재혼했는데, 지금 또 이혼하려고 그래, 지금. 응? 지금 이 사람이 한양공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차장이야, 차장. 남자들이, 무일주들이 안 좋더라고요. 여자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또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이혼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좀 실컷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뭐 때문에? 그렇지. 묘가? 아, 묘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는 토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신술추미가 들어오면 을목 입장에서는 내 마누라 자리에 내 마누라가 앉아있는 건 똑같거든. 그러면 괜찮아. 근데 토를 밀으면 목이 들어와 앉아있어. 들어오면 여기서 깨버리고 들어오면 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걔네는 뭐 자묘형은 안 되는 거예요? 자묘형은 하지. 왜? 자묘형, 수가 있어서 거기는 자묘형 되죠. 그러니까 이 청강구조는 살인상생으로 그냥 괜찮은데 지지는 이렇게. 지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형도 하고 우리가 유유히 헤엄칠 때 밑에는 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안 보이니까. 사생활은 이 사람 사생활은 힘들어. 사생활. 또 이사주가 어머니거든, 엄마. 엄마가 형을 하고 있어. 엄마가 내가 엄마도 잘 알거든. 자식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힘들게 해요? 네, 힘들다. 그런 유에 들어가 있지. 형을 하고 있어서. 근데도 선생님, 그게 천을기인인데? 자수가? 엄마가? 그러니까 천을기인이면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나를 향해. 그래서. 이중적인 면이 있어. 저런 게. 교재에는 없는데요. 이사주는 거의 종왕격으로 봐도 될 정도로 대단히 강해. 전부 다 긁는 거야? 다 긁는 비견급제로 똘똘 뭉침을 갖다 종왕격이래요. 종왕격. 네, 종왕격 있는데 다음 배웁니다. 배우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종합기 중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화가 인목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중앙이 잘 안 돼. 신금은 또 정화를 대단히 싫어하거든.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경금 같으면 이거 정화 별거 아닐까 생각하거든. 신금은 대단히 예민하단 말이야. 대단히 예민해.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정화만 날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꿀떡 같아. 꿀떡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임진대원이 딱 왔어. 예? 임진대원 와가지고 이게 딱 묶어버리니까 그때 대박 났다. 대박 나가지고, 부동산이랑 대박 나서 50억을 갖다가 상가에 투자를 했어요. 50억을. 30억은 자기 돈 넣고 20억 정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50억을 꼬라박은 거 50억을 내가 여자거든. 50억을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예? 또 신금이 얼마나 예민하 이게. 예민해. 잠 못 자. 예? 신금 유관들이 예민해가지고 잠 못 자. 50억 뜬. 그래가지고 내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이게 괜찮겠냐고. 하기 전에 내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다음 개대원이 와요. 예? 괜찮아. 근데, 야, 50억을 아무나 투자 못 하잖아, 이게 참. 해놓고 이제, 해놓고 잠도 못 자고. 해놓고 잠 못 자지.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아무튼 벌었겠어요. 그렇지. 신금은 임수가 오면 좋잖아요. 해수나 임수가 좋잖아요, 신금한테. 그래서 이게 이 엄마거든? 아, 예. 해수가 좋죠. 응. 예. 임수, 해수. 좋아. 좋아요. 또, 진유 합금해가지고 유를, 아, 또 금이 됐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엄마 같이 살고 있어. 엄마, 이 해수를, 신금이 해수를 좋아하잖아요. 네.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 자, 편관이 있는데 재성이 왕왕에 나타나면 흉하다. 이 재성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재상하면 좋은 명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임수가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개수가 투만대로 걸러올게요. 투만 안대로 걸러올게요. 자, 여기서 무토편관이 나타났는데 양인합살 했어. 양인합살하고 재성을 남겼어요. 선생님, 네? 저 여기서 꼭 질문이 뭐야? 또 있어요. 합이 안 되지 않나요? 지지에 지금 개수도 해수에 비겁이 있고 무토도 진토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합이 안 된다. 아니, 청간은 청간끼리 바라니까. 아, 왜? 청간은 청간끼리 합을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합을 하는 거지. 청간 지지가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밑에 뭐가 있으면 뒤에 합이 안 된다고. 아, 전혀. 밑에 비견법자가 있으면 합이 안 된다고.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이게 계속 그래서 그게 헷갈려. 아니, 그거 절대 그, 청간과 지지는 신분이 달라요. 그리고 양반은, 청간은 양반이고 지지는 쌍놈이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 양반끼리 결혼하는 거야. 쌍놈끼리 하고. 네? 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자, 재관이 드러나지 않고 식상으로만 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아까 그 3번 여기 해당됩니다. 네. 식상이 강하면, 이제, 경우가 있는데, 설계하는 것이 아주 왕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식신상관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상만으로 치용하는 경우는, 금일간과 목일간의 식상만 선택된다. 이 얘기는 뭐냐? 목화 통명, 금백 숙청만 된다. 이 말이야. 간목이 이월에 태어나가지고 병화가 통하다 올라오는 게 이게 목화 통명이에요. 응? 그러면 이게 상관이잖아, 상관. 예? 아, 식신이구나. 식신만 이렇게 강해도, 이 자체로 쓰기. 이 병화가 임목에 통하고 여기도 통하네. 강해. 두 개나 나타났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초사주예요. 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가지고 비극이 엄청 강해. 근데 또 식상도 강해요. 계수 여기 신자진 수국을 이뤘을까지. 예? 근데 계수가 투완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자체로 이게 금백수천입니다. 경신금이 신유술에 태어나서 예, 임계수가 통화되면 이 금백수천. 교재는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사주도 걸록격이에요. 걸록격.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투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걸록격이야. 자, 걸록격인데 여기서 뭐가 투과되고 올라왔느냐? 이 청간구조는 상간 폐인했어요. 그죠? 네, 상간 폐인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인성하고 상관이 있을 때는 좋은 사주야. 이것도 역시 이 사주도 금백수청이야. 수가 올라오면 금백수청이에요. 응? 이 사람은 국제변호사예요. 한국 사람인데 국제변호사하고 있어요. 자, 또 비슷한 사주로
그래서 교재에 없을 거예요. 징금이 6월에 태어났어. 이거는 월지 껍재기도 아니고 이것도 걸록격이에요. 걸록격인데 대단히 강해, 걸록이. 자, 천간에 보니까 수가 포함되어 있는 게 건배수층이에요. 기토 폐인했어. 예? 폐인했어요.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고위직입니다.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예? 고시 출신 공무원이에요. 자, 간사를 혼자 했다면 제사를 해야 돼. 간사를 혼자 하면 양인격마저도 평가를 쓰먹는 양인격마저도 제사를 한다. 신축의 경인에 갑진의 을해. 그렇죠? 자, 이거는 양인 합산했어요. 제사를 하는 개념보다 합산. 양인 합산하고 정관을 합니다. 정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개 둘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명이에요. 반목을목이 인묘 진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통한으로 올랐으니까 일단 목화통명인데 이 사람은 무이 식신이 두 가지 역할을 해. 제사까지 보고 있어. 제사. 병화가 경금을 날리고 신금을 남기는 걸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좋다. 자, 정관이 나타났는데 재성과 인성이 없어가지고 정관이 홀로 외로이 있어. 이걸 갖다가 고관 후보로 걸립니다. 이럴 때는 그릇이 졌다. 그리고 상관과 정관이 함께 나타나면 파격이죠. 걸록이 파격이에요. 상관 경관은 파격이야. 파격인데 상관이 제극해서 상관을 날려버리면 다시 성격이 된다. 사주에서 걸록격인데, 그죠? 네. 정관이 있는데, 정관을 상관경관 했는데, 네. 그죠? 네. 이 경금이 상관하고 편인하고 화물해버렸어. 네. 그래서 정관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정관만 남으면, 흉한 게 막 뒤섞여가지고 정관만 남으면, 저걸 보관목으로 보지 않고, 정관이 온전하게 보관됐다. 이렇게 보시죠. 재성을 채워갈 때는 식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발복하기 힘듭니다. 왜? 걸록계 월지급지기는 재성을 직접적으로 깨버리기 때문에 식상이 나타나야 발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드러나도 통근처가 많고 왕하다면은 부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 기하지 않을 따릅니다. 부하고 기하고 틀려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귀한다 그러는데 부귀. 부귀는 돈도 있고 명성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명성, 인품 이걸 다 갖춘 거를 부귀한다 그러고요. 부하다는 건 돈만 있어. 인격은 개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인격은 개판인데 돈만 있다 이런 사람. 그래서 하려면 부귀해야 되는데 부귀. 여기서 기하지 않을 따름이다 핸들은 뭐냐면 돈은 있다 이 말이야. 돈은 예? 돈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인 덕망가 같거나 뭐 어떤 명예를 가지거나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국 원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사주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근록기인데, 근록이 대단하게 해면이 목국을 지어가지고 더구나 목까지 투간데 올라왔어요. 진토도 사실상 목이 있어요. 목이잖아요. 엄청 강해요. 근록. 자, 그래서 이 사주도 목화 통명이야. 예? 정화가 투간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목화 통명들이 머리 좋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식신이잖아, 누구나. 식신에 재성을 용신하고 있어요. 재성을. 근데 이게 격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격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재성이 힘 달라지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저게 힘이 없어요. 좀 힘이 좀 딸려요. 그래도 저 사람이, 수능, 예? 요즘 이게 수능? 전국 1등 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전국에서 1등 했어, 이 사람이. 서울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했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격이 너무 강하고, 탈지가 심하잖아, 이게. 탈지가 심하기 때문에, 물론, 식신이, 이게, 이 정화가 있잖아요. 기토 팍 옆에 있으면 훨씬 좋은데, 예?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 그래서 식신이 생을 하긴 해도, 왕성하게 못한다고, 왕성하게. 왕성하게 못하기 때문에, 돈은 많지는, 돈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날라버리니까 사람이, 예? 뭐 변호사 뭐 하면서 어릴 때 국회의원도 몇 번 했어요. 지금은 도지사 하고 있어요. 지금 도지사 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잖아. 네? 삼선인가 하고 사선했나 모르겠네. 삼선의원하고 도지사 하고 있어요. 이 양반도 잠룡 중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잠룡. 잠룡이 무슨 뜻이에요? 잠자는 용이다, 이 말이야. 아, 배선이 나갔어. 순변 밑에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 네? 한번 팍 치고 올라갈 준비만 하고 있는 용을. 그건 뭐예요? 알아야지. 소남 아니면. 거기까지는 얘기 못 합니다. 잠룡이면 벌써 다 매스컴이 뜨 알아서 하세요.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 근록격도, 예,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목화 통명, 금백 수정하고, 이와 같이 다 갖춰진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우리 여기도 지금 근록격 한 분 계시긴 한데. 아우, 카리스마 장난. 니이신지? 응? 멋있으셔. 니이신지? 근록격에 재성을 용신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록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관을 용신하는 사람은 관직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그리고 그게 성격이 어떨까? 그리고 그 성격은 일단 덕령에서 힘이 있어,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립심, 이런 게 강해요. 자립심. 성격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격 그만하면 좋아. 내가 아는 근록격은 또 엄청 성격 나쁘더라고. 자, 상황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근록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비겁이잖아. 비겁을 격을 잡거든. 예, 예. 비겁은 비겁을 가지고 격을 잡는데, 근록격, 양인격, 월지급제격은 천간에 투반된 게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비견급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성격을 얘기하기는 어려워. 예. 그래서 천간에 투반된 게 뭐 편재가 투반됐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예? 또 돈도 잘 써. 정제가 통한다면 그래도 근록격 중에서는 꼼꼼한 편에 들어가고 정확한 아니 매사가 꼼꼼하고 정확해요. 예. 그 다음에 식상이 통한다면 예술 방면, 예체능 방면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인성이 통한다면 공부 이런 쪽으로도 또 발달되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근록격은 성격이 어떤가를 감명할 때 재화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말은 뭐냐, 성격이 되어 있는지 파괴되어 있는지 이 말이에요. 네. 아니면 비겁이 많아가지고, 비견급제가 많아가지고 편중되어 있는지. 비겁이 많아서 근록격에 비겁 많아버리면 이제 피곤해. 지 똥꼬집대로만 하려는 사람들.
편증되어 있는지를 보고 잘 감명해야 된다. 다른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근로기업의 일반적인 성격은 자신감, 독립심, 대책정신이 뛰어나며 조직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이러한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 영달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내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막 처리해가지고 내 뒷주머니만 챙기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조직,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조직을 위주로 우선시한다, 이거야. 우선시한다. 조직. 예. 대인연분, 조직, 이런 걸 우선시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친구와 동료,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우정과 의리, 대인연분을 중요시한다. 돈만 다 들어가 있네. 그러네. 돈만은 다 들어가 있네. 자, 그러면 그게 이미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구피를 하지 않으면 남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한다기보단 또 잘 안 받으려 그래. 주면 받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라는 게 이제 어차피 비경급제잖아요. 그죠?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친구, 동료 이렇거든. 그래서 그런데 막 친구 좋아하고 동료들 좋아하고 막 이런 거거든.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다. 쉬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욱하는 기질과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그냥 밀어붙여.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성질도 있다. 일단 자기가 덕령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다 보니까 타인으로부터 그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너무 똥꼬지 독불장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말년이 외롭다. 외로울 수 있다. 자, 근로기계 소유자가 비경급제가 왕하면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편이에요. 인성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죠? 부모가 인성이잖아요. 윗사람도 인성이잖아. 내가 강한데 뭐 내가 인성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라지 않는 편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근로기계 성격이 딱 못 바뀌는 어려운데 대체로 어느 육신을 채용하며 그 육신의 힘의 강약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재성을 쓰느냐, 정관을 쓰느냐, 식상을 쓰느냐, 인성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스타일이 달라진다. 이거는 뭐냐면 정관의 토가 있는 걸 믿어봐요. 정관의 토가. 정관이 토가 안 돼서 정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똑바로 가려고 그러고 쪽팔리는 것이죠. 정도를 갈라는 것이죠. 재성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이것도 편제를 쓰느냐 정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정편제 같이 있을 때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정편제 같이 있을 때는 편쪽으로 간다. 편쪽. 자, 식상을 용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술 방면, 체육 방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쪽이에요. 아이디어. 네? 기발한 아이디어 뭐 이런 쪽이에요. 인성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학문, 예? 학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인성도 예술 쪽이 받아요. 인성도 예술 쪽이 받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계 직업은 일정하지 않아요. 이게 투과된 거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직업이 바뀐다. 근로기계 월직업제격 그 다음에 양인격은 투관된 게 뭐냐에 따라서 직업의 선호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격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업 직업은 일정하지가 않고 치용하는 육신과 오행에 따라서 직업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근로기업은 조그만 회사 가면은 자기가 분이 안 차. 그러니까 큰 조직, 뭐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조직 이런 데 큰 조직을 아우르고 흔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 잘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게 좋다. 근로기업은 결국은 관을 추구해.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좀 눌러주는 것을 추구를 해. 자기가 너무 강하면 내가 좀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직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으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근로기업들이. 자, 육친관계는
근로격에 비견이 나타나면 육친상으로 형제를 의미하는데 비견이 근황하면 너무 강해. 형제의 근황함을 의미하고 비견이 형충, 공망, 파극당하면 형제 인연이 약하다. 비견이 많으면 부친과 인연이 약하고 남자 사주의 부친은 재성이에요. 재성.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견급제가 강한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떨어져 사는 게 좋아. 부친을 극한다. 이때는 얼른 부친과 분가하는 게 좋다. 자, 비견이 나타나 있고 비견이 이미 나타나 있고 재성을 탈지하면 비견이 나타나 재를 깨고 깨면은 처의 노고와 마누라가 힘들어. 어? 타인으로 인한 손재가 발생한다. 자, 비견이 나타나서 재성을 쟁재, 궁극 쟁재, 일반 쟁재나 마찬가지. 그러면 행재간의 재산 다툼이 일어난다. 또 비견이 많으면 처와의 인연이 약해요. 어찌됐든 비견급제는 재성이라는 것을 날리기 때문에 인연이 약하고 변할 수 있고 여자 사주의 경우도 역시 부부 인연이 변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여자 사주에는 관이 남편인데 정관이 남편인데 비견급제가 정관한테 대항하는 거거든요. 정관한테 예. 정관한테 대항하는 거니까 역시 부부 인연이 약한 수밖에 없죠. 정관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너무 비극이 강해버리면 정관이 휘둘려. 네? 그래서 내조를 등한시하게 된다. 자, 비견급제가 나타나 있고 그 배성을 두고 쟁합, 투합 등을 하면 비견급제가 나타나 있는데 그 재성을 놔두고 투합하거나 쟁합, 쟁재 뭐 이렇게 하면은 어처증이나 어부증이 여자 사주에서 발생합니다. 비급이 근황하고 시신에 해당되면 현재 도움이 비급은 형제가 아닌 형제거든요. 시신 그 사주에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편간을 양인 합산했다. 그럼 양인이 뭐예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가 편간을 날려줬어. 그런 사람들은 형제간의 도움이 붙었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재성을 두들겨 패기만 한다면 비견급제가 재성만 그냥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귀신이다 이거예요. 네. 귀신에 해당되는 행재간의 한으로 인해서 피해 발생하고 행재간한테 돈 빌려줘 돈 좀 대달라 해서 치고 나면 못 받고 혹은 유산 받을 거 행재가 가져버리고 유산 받을 거 있는데 미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사업한다고 좀 빌려주세요 해서 팔아가지고 그냥 골라가면 그냥 날려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주로 행재간으로 피해. 자, 비견급제가 너무 많으면 있잖아요. 비견급제가 너무 많으면 결국은 사주의 인성이 있건 없건, 인성이 어머니잖아요. 여기 어머니. 네. 어머니가 사주에 나타나 있건 없든 간에 이게 이걸 갖다 독이 된다 그래요. 엄마 힘을 뺀다는 얘기. 예, 자연스럽게 독이 돼요. 어머니가. 인성이 있을 경우도 힘이 빠져버려요. 비견급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들 엄마가 힘들어.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이놈 때문에 힘든 거야.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비견급제 많은 이놈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야. 돈밖에 모르겠네요. 계속 죄를 극하니까 그 사람은 돈. 돈도 하지.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돈을 추구는 하는데 돈이 없어. 없으면 찾아요. 없으면. 이게 제 사주의 무죄잖아요. 무죄. 네. 여자 사주의 무관. 네? 자, 사주의 무죄가 무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사주의 죄가 없으면 좋은 사주는 네? 지장간에 있으면 지장은 아프지 말고 사주에 죄가 없으면 좋은 사주가 있잖아. 무슨 사주에? 정인격 같은 게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거든. 네. 그런 사람은 굳이 뭐 재성을 찾고 그러진 않아.
자, 그런데 무관사주도, 무관도 예를 들어서 식상과 재성을 용신하고 있는데 식상과 재를 썼는데 관이 오면 관이 깨지잖아. 이럴 때는 관이 없는 사주가 더 좋아. 이럴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무재사주, 무관사주들은 항상 찾아다녀. 음대가 없으니까 찾아다녀.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잘 안 붙어. 생기기도 내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같이 가, 내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못생겼는데도 잘 붙어. 그런 것도 잘 붙는 유사. 같이 유사라고 가면은 그런 말 그냥 죽고 못 하. 그게 뭐냐면은, 무죄는요, 여자가 잘 안 붙어요. 근데, 다재 있잖아, 다재. 재가 많은 사람은 여자는 잘 붙어. 재다신약자. 예, 여자는 잘 붙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둘 다 여자가 없어. 마지막에 가면 여자가 없어. 너무 많은 거는, 나중에는 남자가 재다신약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이혼한 거거든요. 마누라한테 휘둘려서 이혼해. 그 다음에, 무죄사주는 차근차근 다니는데 결국은 없으니까 결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아. 너무 많은 거와 너무 아예 없는 거는 결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예. 제가 많아도 제가 없어도 여자. 예. 특히 남자 사주에 조우용신이 재가 될 때 있잖아요. 조우용신이. 네. 예? 조우용신이 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으로 만난다. 자, 예를 들어, 임계수 일간이 병정화가 조우잖아. 그죠? 예, 예. 임계수 일간이 추울 때 태어났어. 해자축에 태어났어. 뭐 해자축 태어나든가 추울 때 태어났어. 그럼 이거 엄청 발표, 이거.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미친 듯이. 그걸로 여기 한 분 계신데 사주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빨리 내놓으세요. 알잖아. 다시 한 번만 알잖아. 불러오세요. 다 궁금해 하고 있어 지금. 불러오니까. 갑신, 경수, 정수. 갑신? 경수, 정수. 자, 경금이 신혈에 태어나가지고 여지 없는 근로격인데, 이 사주는 재관을 용신했어요. 응? 이 정관이잖아. 이게 재성이야. 일관 강해. 재성도 강해. 정관도 술도 통하는 임비도 통하는. 나중에 정치할지도 몰라. 왜냐면 이 정관을 써먹어야 되거든? 예. 술만 한번 찍어주세요. 예? 술만 한번 찍어주셔야 된다니까? 내가 공사활동 할게요. 볼란티아로. 이 축술, 이거 현은 작용 안 합니다. 축술형은 수가 왕에 작용하는데 수가 없잖아. 수가. 에? 수가 시장 안에만 있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형사를 작용한다. 경술이 개강인데 남자 개강 아무 상관없어. 여자 개강이 그렇지 남자 개강은 아무 상관없어. 여자 개강은 좀 고생하죠. 고생. 여자 개강 임진 경진, 경술, 무술, 임술, 이 순서거든요. 그러면, 강한 것부터 약한 쪽으로 가는 순서예요. 이 강. 임진이 제일 강하다. 네. 약. 임진, 경진, 경술, 무술. 그래서 임진 입주들은 거의 95% 이혼합니다. 여자. 가난한 집에 시집 가면 힘들어. 네, 가난한 집에 시집, 그래서 5%야. 가난한 집에 시집 가기가 힘들어. 가난한 집에 시집 가기가 힘들어.
임진일주. 아, 여정 보내드릴까? 임진일주들이 이쁘게 생겼어요. 경진일주도 봤는데 이쁘게 생겼더라고. 임진일주들이 거의 못생겼는데 별로 없어요. 없어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임진, 경진들이. 그래서 이 무지, 5%. 무지는 괴강 아니에요? 예? 무지는 괴강 아니에요. 무지는 아니에요. 아. 무지는 100호. 100호 됐어요. 그럼 이효리는 그 엄청 가난한 집신 같잖아요. 이효리 가수요. 뭐, 그 남편이 돈 많은데 무슨. 그 집 무슨 가난해. 그집 엄마 또 포피 장사하고. 아니, 그건 옛날에. 지가 결혼할 당시에 그 집이 쫄딱 많이 했어야 돼. 그냥. 결혼할 당시에 그 집 자체가 그냥 쫄딱 망했던가 아니면 아예 못 살던가 둘 중 하나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 집을 이렇게 세우는 게 그게 개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할 수, 하면은 이혼 안 해. 내가 이렇게 지금 세운 집을 내가 왜 박차고 나와? 이혼 안 했는데 남편이 먼저 갔잖아. 그건 더 좋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5%밖에 안 된다니까요. 네. 나머지 95%는 대부분 잘 팔려가. 처음에 미끈하고, 어? 그 다음에 사람이 교양 없어 보이진 않아요. 어? 괜찮아. 내면적으로 억측스럽지, 외형적으로 억측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팔려가는데, 가서 이제 괜찮은 집에 시집가서 있어 보다 보면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진이 100이라면 경진은 50, 경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개강이 약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이 밑에 이거는 인정 안 해. 이사주는 이제 경금 바로 옆에 을목이 있고 간목이 이렇게 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경금 바로 옆에 을목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인생을 이게 정제잖아요. 정제. 경금 바로 옆에 정제가 있고 편제가 멀리 있으면 정제 위주로 살아가. 가깝게. 근데 편제가 가까이 있고 정제가 멀리 있어 편제 위주로 살아가. 근데 지금 현재 저분은 편제가 옆에 있는. 편제가 옆에 있지. 편제 위주로 사는 거구만. 아이고, 저런. 편제가 훨씬 가깝잖아. 그러니까요. 예? 편제가 경제보다 훨씬 가까워. 경제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집에만 있네. 집에만 있으면 되고, 편제는. 맞짱 뜨는 아줌마인데, 뭐. 갑하고 경하고, 그죠? 마누라 애는 다 편제야. 그런데 이 을목이 이게 경금일간이 을목이 바로 옆에서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누라가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들까? 왜냐면 을경 합을 한 게 뭐예요? 경금 위주로 가잖아. 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파쇼처럼 행동해. 그러니까요. 마누라는 그냥 왜? 그런데도 이 을목은 꼼짝 못하면서도 저녁에 예를 들어서 새벽 3시까지 술 마셔서 전화해가지고 야, 내 데리러 와 그러면 그냥 쫙 와서 기다려 태워. 응? 그러니까 남편 저기 사위감 볼 때 저런 게 있으면은 딸 보내면 안 되겠네. 그죠? 남자는 좋지. 남자는 새벽 3시에 오라고 딸. 새벽 3시 들어갈 때도. 발 뒤꿈치 들고 말이야, 살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 태워가는데, 그 남자 얼마나 좋아, 응? 어? 그러니까. 아니, 이제, 장모라면. 셋이 들어가고, 완전히, 뭐야, 요강 날아온다 그래야 되나? 뭐, 빗자루 농댕이 날아오고 해야 되는데, 데리러 오잖아. 그 얼마나 남자는 얼마나 좋아, 응? 어? 전에 선생님은 문 탁 열다가 여기 찍히셨잖아. 아니, 그 자다가 일어났네. 별걸. 그때 새벽 3시에 들어가셨대요. 별걸. 다 기억해? 아, 웃겨, 정말. 그런데 거꾸로, 남자 간목일간 옆에 기토하고 합을, 기토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정제잖아, 그죠? 예. 이런 사람은 토로 가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누라한테 걱정. 혼자도 못하네. 이런 사람 큰일을 못해요. 왜? 마누라한테 휘둘려가지고. 남자는 마누라하고 좀 이게, 마누라가 뭐라 말을 해도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야 되거든. 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누라 보죠.
저 선생님은 좀 큰일 하시겠네요. 와이프 저기 멀리 있어서. 큰일 하신다니까. 그니까 병아리가 심금하고 입학을 해서 남자가. 예. 그럼 뭐로 바뀌었어요? 수로 바뀌었죠. 수로 바뀌었죠. 예. 그럼 이런 사람은 가정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자식이 주로 살아. 그런 일은 상관이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그죠? 식신 여자가 자식 위주로 살죠. 아니 이 사람 남자도, 입장에서도 아, 남자도 관살이잖아.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관살이니까 어 맞아 맞아. 이 사람은 또 관살이고 자식이 관살이잖아요. 여기서는 식상이. 여자는 식상이잖아. 예. 이 사람들은 저것들 인생보다 자식 위주 자식 인생이 우선이야. 이 사람들은 예, 그렇게 살아.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주로 살아요. 무게는 남자 입장에서 무게 이게 하루하루 하니까 인성이 인성으로 바뀌었거든. 예, 예. 이런 사람들은 이 개수가 희생타야. 맨 시댁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시댁에. 네? 그러니까. 시댁에 뭐 부르면 가야 되고. 시어머니. 예. 인성이. 또 뭐 남아? 정인 남아. 이 목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인가 보고. 여기 비슷하네. 그쵸, 비슷한데요, 어머님. 자, 요렇게 걸룩격은 우리가 네. 볼 수 있다. 키포인트는 걸룩격 걸룩격에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 봐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놓쳐가지고 사주를 잘못 보는 경우가 크다예요. 그걸 놓쳐가지고 사주를 잘못 보는 경우가 크다.